열애가 저, 저란 말은 안한존자 지금 가르치는 거지요. 안하니 저 금술에 씌인 바가 됨을 아시고, 안하니 걸식으로 다니다가 저 마든가 그 여인에게 사비가라 그 선범천 주문, 주문이 음술이라요. 주술, 주술에 덮여버렸단 말이냐. 친들진 사람이 친에 덮이듯이 최면술을 입히면은 피술자가 최면술을 받지요. 그와 같이 이제 거기에 덮인 바가 된 것을 아시고 제를 마치고 문득 돌아가신대. 바사이광이 부처님께 제를 올렸잖아요. 공양을 드렸잖아요. 공양이 제라요. 공양을 자시고 빨리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벌써 아시고 이제 안한을 구제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사이광 왕과 또한 여러 대신과 장자와 거사들이 함께 와서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에게 법요를 듣기를 원하더라. 부처님께서 평소에 제를 마치고는 공양 받아 자시고는 공양 끝에는 설법을 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경우는 설법도 안 하시고 그냥 빨리 절로 가신단 말이야. 절 것이 저 기원 정사로. 그러니까 필요 곡절이란 말이야. 반드시 곡절이 있잖아요. 안한을 지금 구제하려고 그 절에다 데리고 오려고 지금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아신 거지. 이제 부처님도 역시 그 아까 받은가는 사비가라 선범천 주문을 가지고 주술을 그런 그 기적을 만들어 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그보다 더한 그 힘을 지금 베풀어서 그걸 소멸시키려고 지금 그런 그 주술 이상의 힘을 지금 가하시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그때 세존께서 이 정수리에서 백보 무예광명을 놓으시니 광명 이름이 백보 무효라요. 광명마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화엄경에 보면 광명이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다 이름이 다 있죠. 지금 능엄경에서 안한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 정수리에서 광명을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광명을 어떤 광명이냐면 백보 여러 가지 그백 가지 보배로운 공포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 광명을 놓으셨단 말이죠. 그 광명에 이제 어떤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유실력이. 광명 가운데서 천여 보련이 출생하거나 잎사귀가 10개나 뭐 그런 잎사귀가 아니라 천 개나 되는 연잎사귀 그런 보배 연꽃이 거기서 나와요. 광명을 놓으니까 광명 속에서 연꽃이 1,000개 정도 달려있는 연꽃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연꽃 위에서 또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 말고 석가모니께서 광명을 놓으신데 그 광명 속에서 천여보련이 생기는데 그 천여보련 그 위에 이제 부처님 화신이 있어가지고 가부좌를 맺고 또 앉아 계시가지고 그 부처님이 이제 신주를 선설해요. 석가모니께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이지, 이제. 그러니까 화불을 나타내가지고 그 화불이 결과부자 해서 천여보련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신주를 선설 가셨단 말이에요. 그 신주가 응엄신주라요, 지금. 안한존자는 그때까지도 몰랐죠.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법문 많이 듣고 이제 그때 자기가 구제받은 능엄신주를 다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저 밑에 가서 그 능엄주 설명이 나옵니다, 또. 여기는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만을 밝힌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문수보살을 명령하사 문수보살을 가서 이제 안한을 데리고 오라고. 문수보살이 가장 상수 보살 아니요? 아까 저 위에서 항사보살이 도량에 모이시니 문수사리가 상수가 되듯이다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안한존자가 그 어려운 사고를 당해서 고난을 겪을 때 구제를 했고 또 저 밑에 25원통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25원통에 가면은 25성이 각각 깨달은 바 법을 말한 다음에 문수보고 그걸 감정을 해봐라고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25원통 가운데 어떤 법이 가장 좋으냐고 거기에 한번 등장이 되고 또 그 전에 보면은 문수가 또 나타나서 말한 게 나옵니다. 문수는 진짜 하나의 문수요. 뭐 옳은 문수, 그런 문수, 시비의 문수는 없다고 거기도 이제 등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한존자를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는 문수보살이 등장됩니다. 그래서 문수를 명령하서 하셔서 주문을 가지고 주문이 내나 신주, 능엄신주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보호하게 하시니 당신을 치자고 가장 둘도 없이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제 명령을 받들고 이제 가요. 이제. 그러니까 악주가 소멸커널 고약한 주문이 이제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큰 햇빛이 나오면 별빛, 달빛이 다 자초를 감추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능엄신주가 나타나니까 사비가라 선범천 주는 그냥 아주 그 별빛보다도 더 빨리 소멸해버리죠. 악한 주문은 악주는 바로 사비가라 주문이라요. 그 주문이 소멸되거늘 안한과 및 아등 마등가를 데리고 와서 마등가 그 아까 안한에게 반한 사람 둘 다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둘 다 그대로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 처소에 돌아오시니라. 거기까지가 이제 서분이라요, 서분. 아까 그, 뭐요, 발기서라고 나왔죠? 치타 발기서가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정종문입니다, 이제. 정종문이라서 이제 서분은 다 끝났고, 서론은 끝났고, 이하에서는 이제 본론이라요, 이제. 정종분. 과목이 많죠. 정종분 과목은. 지금 이제 정종분에 들어갑니다. 안하니 두 번째죠. 아까 서분이 첫째고. 안하니 부처님을 보고 자기는 꿈속같이 참 어쩐 영문이도 모르고 지금 여갔다 저갔다 지금 안하니 망신만 지금 하는 거죠. 부처님을 보고 정례하고 비유봐요.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정례라서 부처님께 이마를 땅에 대고 예배를 하고 부처님 보고 말이죠. 슬피 울면서 무시대로 일향의 탐문만 하고 도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무시대란 말은 비롯이 없는 옛날 애적이죠. 끝없는 애적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무시, 무시란 말은 시작이 없잖아요. 언제 시작된 것이 있다면 유시겠지만 언제 시작된지를 모를 수 모르는 그런 가장 최초부터서 지금까지를 무시래라고 해요. 무시래로 일향이란 말은 언제나 그 뜻입니다. 한결같이. 안하는 공부를 주로 이제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듣고 법문을 많이 들어서 알기만 했지 정말 아라한 도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아직까지 아라한이 못 되었어요. 아나는. 아나는 아라한이 되면은 부처님 시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요. 부처님이 성인에게 시봉을 받지를 않거든. 그래서 아나니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까지 아라한 도를 이루지 못했어요. 열반에 드신 다음에야 이제 아라한 도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언제나 다문만 하고 도력을, 도의 힘을 온전히 잘, 도력이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불충분한 거죠. 도력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은근히 치방 여래께서, 치방 세계의 여러 부처님께서 보리를 얻어 이루신 묘한 사마타와 묘한 삼마와 묘한 선나의 최초 방편을 은근히 개청하니라. 개청이란 말은 부처님께 그 법을 알고자 해서 법을 묻는 거죠. 묻는 것을 개청이라고 하죠. 열어서 청한다. 부처님께 그 세 가지 법을 알고자 해서 개청한단 말이죠. 계란만은 편지도 많이 쓰지요. 이런 식으로 편지에 많이 쓰죠. 근계 치하할 때. 이 개자. 열 개자와 같아요. 이것도 열 개자요. 찬수경 제일 처음에 보면은 정겁지는 수리수리 바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래 안에 재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 나옴 도로도로 짐이 사바하 개경계 부상심심 미묘버 백천만금 단조 악음문견 특수지 고뇌열의 진실이 개법장지는 나오죠. 개법장이나 개경이나 하는 그 개자와 같아요. 그런 개청 팔금강 사보살 상당 옹호하는 옛날 그 천수경에는 개천까지 나옵니다. 또 천수천한 과한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위의 대비심 대달하니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개청 나오죠? 예? 개청 해놓고 이제 개수가 하는 대비주 하는 그 개청이라요. 개청이란 말은 개청이라는 것은 묻는 겁니다. 또는 청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청원하는 거. 요즘에는 청원서를 낸다고 하죠. 하급 공무원은 상급 공무원에게 청원서 내잖아요. 개청이 바로 청원이라요. 은행에도 보면은 청원경찰이 있대요. 그거. 청원경찰이 내나 이겁니다. 은행에서 그 경찰을 필요해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둔 것이 청원 아니요? 청원이나 개청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깨달음 도, 깨달음의 도를 얻어 이루신 부처님이 성불하신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방법을 지금 세 가지로 말한 겁니다. 능엄경이 바로 이것에 대한 설법이 이제 계속 나가요. 이제. 묘 사마타. 묘 자는 세 군데 다 통하는 거예요. 한 번 놓았지만은 묘 사마타, 묘 선나, 묘 삼마제, 묘 선나. 그러한 묘한 사마타와 묘한 삼마와 묘한 선나의 최초 방편을 은근히 알려고 물어서 열어서 청했다 말이죠. 부처님께 간청한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밑에가 다 이제 정종부는 세 가지로 봐야 되죠. 정종부는 이제 묘 사마타하고 묘 삼마지하고 묘 선나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봅니다. 사마타란 말이
범어지요. 범어인데 사마타. 일반적으로는 지관이라고 하죠. 지관. 땅 보는 사람이 지관이라고 하는데, 예? 풍수 지관. 그 지관하고는 조금 말이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지라고 하고, 삼마제라고도 하고, 그냥 삼마라 하기도 하고, 이건 관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맥수에서는 이 사마타를 개해 조요로 말했습니다. 개해 조요. 개해 조요로 이렇게 보니까 정력수에서는 성품에 갖춘 성부한 성품에 본래 갖춘 정에 직한 해로 이렇게 봅니다. 정인불성이죠. 정인불성과 조인불성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정으로요. 적정. 정맥수 해석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나. 선나는 보통 지관 정해 이렇게 이제 지라고도 보기도 하고 관이라 보기도 하고 또는 정이라 보기도 하고 개라고도 일반적으로 위에 것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정맥수에서 해석하는 것은 이제 개완수에서는 다섯 가지로 보았죠. 견도분, 수도분, 진과분, 결경분, 조도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마타라고 항상 그친다고 번역합니다. 사마타는 마음의 산란심을 그친다. 마음이 들뜨고 여러 가지 그 질팡갈팡 마음이 산란하는 것을 안정시켜서 차분하게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것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강 삼매경론에 많이 나오죠. 금강 삼매할 때 삼매를 설명할 때 거기에 구체적으로 삼매 뭐 삼마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많이 나왔죠. 예? 아홉 가지인가 몇 가지인가. 예?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그걸 또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게 했습니다. 근데 정맥수에서는 이 능엄경에서 사마타 법문을 하신 것이 몇 권 가고 초권에서 붙어서 그 다음에 이제 25원통 법문인 삼마제
법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해, 이건 이제 밑에 것은 정맥수 해석인데, 개해 조유라. 조유란 말이죠. 개해란 말은 아는 거죠. 열 번 견성을 말했죠.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진리를 자성 정해를 자성의 정과 해를 잘 비추어 아는 것, 그걸 조여라고 합니다. 반조 자성이라고 하지요. 자기 자성을 반조한다. 그렇게 반조해서 아는 그것을 개해 조여라. 견성할 때요. 사마타 법문은 바로 견성을 말한 겁니다. 견성한 다음에 보림하지요. 그러니까 곧 성구, 본래 성품에 갖추어져 있는 정과 해가 있잖아요. 수능하면 자성 정을 말합니다. 자성정. 자성 본정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성이 본래 정이라는 게 있어요. 닦아가지고 정을 익혀서 정을 성취해가지고 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성의 본래 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수능엄 삼매가 바로 자성 본정이다 말이에요. 수능엄이란 말이 내나 삼매 아니요? 수능엄 삼매? 수능엄 삼매라는 것은 바로 자성 본정이다. 자성 본정은 바로 본각자리. 본각자리, 불성자리가 바로 자성 본정이라요. 자성이란 말은 우리 마음자리를 자성이라고 그러죠. 자신 또는 자체, 자심 하듯이 자성도 그와 같은 뜻이죠. 자심이라는 말하고 같잖아요. 자성의 본래의 정, 본래의 정을 알아야 하거든요. 본래의 정이 있는 줄. 그게 바로 성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정의 직각. 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정명수에서는 사마타를 해로 해다 더 치중해서 말했죠. 예? 정에 직한 해라고 했으니까 해를 더 치중해서 말한 거라.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치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범어를 해석할 때 번역을 치라고 하지만은 정맥소에서 능엄경의 사마타 법은 열 번 견성을 밝히고 별언만견, 통분만견 뭐 그런 걸 다 밝혔는데 지금 그걸 말해봤자 안 통할 거고 그건 이제 능엄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고 견성을 밝힌 게 나옵니다. 마음자리.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설명할 때 보는 것으로 설명을 열 번을 했어요. 네가 출가할 때 뭘 보고 출가를 했냐, 네가 무엇 때문에 주인이 되고 싶어서 도를 닦으려고 했느냐 한 거기서부터 발달이 되거든요. 내일은 나옵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내가 눈으로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은 몸이 거룩하시고 광명이 눈부시고 여러 가지 그런 찬란한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좋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 그러면 눈은 너 몸에 있지만은 어느 것을 너 마음이라고 해서 눈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고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요. 이제 능엄경에 보면 그런 법문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열 번 견성을 밝힌 게 나와요. 견성이라서 보는 성품. 그걸 이제 그런 설명을 듣고서 이제 아 마음자리가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 도리를 아는 것이 개해 조요란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잘 아는. 그래서 본래 자성에 갖추어져 있는 정에 직한 해다 말이에요.
자성 본정에 갖추어져 있는 밝은 지혜. 육조스님이 심지 무난히 자성정이요, 심지에 산란이 없는 것을 자성의 정이라고 하고, 심지 무치가 자성해라고 그랬죠. 그 법문이나 똑같아요. 육조스님은 심지 무난, 어지러울 난자, 이게 자성의 정이고, 또 심지에 무치,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어 해라. 개는 또 뭐라고 했죠? 개. 육조스님은 개라고 하는 것은 심지에 그림이 없는 것을 자성어 개라고 그랬죠? 이것만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개정해를 육조스님은 이렇게 설명했죠. 마음 땅에는 본래 그림이 없다. 잘못이 없는 것. 본래 그런, 그릇된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자성의 개가 되고, 친지는 어지러울 난자, 난리 난세라고 하는 어지러움이 없이 산란이 본래 없는 그것이 바로 자성의 정이다. 그게 바로 성구죠? 성품에 본래 갖추어진 거죠. 또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는, 우치가 없는 것이 바로 자성의 해다 하니까 그게 바로 정에 직한 해, 성구 정해라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닦아가지고 만든 정해가 아니고, 본래 선천적으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 구족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성구라고 합니다. 성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정에 직한 해라. 정을 떠난 해가 아니라 정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합병한, 병합된 정과 같이 어울려서 정하고 동시에 같이 있는, 함께 있는 그 해라고. 정과 함께한 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마 제라고도 하고 삼마라고도 하는데, 그 삼마제는 일반적으로 관이라고 번역합니다. 관이라는 것은 보는 거죠. 열반은 지에 해당되고 보리는 관에 해당되죠. 보리 열반. 관은 해와 같은 겁니다. 이건 정이고 이건 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이라고 번역하는데, 정맥수에서는 행기 해절인 적정으로서, 행이 일어나면 해가 끊어져.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도를 깨달은 사람은 한 소식 한 다음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뜨거든. 우주상으로 보시하고 우주상으로 뭐든지 하거든.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것이 행기죠. 보시를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보살의 수행을 해요. 수행이 일어나면 그 견해가 딱 끊어져 버려요. 내가 보시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붙어 있으면은 진짜 우주상 보시가 아니거든. 그게 해절이요. 행기 해절은 견성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행기 해절이 됩니다. 행이 일어날 때 견해까지 끊어져 버려요. 신의 행진이죠. 신과 해와 행과 징인데, 신해가 바로 이거 해 아니요? 그러면은 행이 일어날 때는 해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은 아르마리 분별이 없어진다는 말이라요. 보살 수행을 할 때, 부처님의 정법을 수행할 때, 수행하는 것이 일어날 때는 해가 끊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형광등 보세요. 형광등 처음에는 키면 깜박깜박깜박하지요. 딱 키웠다고 하면은, 키워졌다면 깜박깜박한 게 없어져 버렸죠. 그와 같이 행이 일어나면은, 행은 자기가 불도를 수행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가 행동적으로 뭘 할 때 그것이 일어난다 해서 분별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분별이 끊어지는 것을 해제라고 해요. 견해, 아르마리가 끊어진 고요한
정으로서 바로 성품에 갖추어져 있는 해직한 정이다라고 이렇게 삼마제를 그렇게 설명한 거지. 내가 정해 두 가지라요. 삼마제도 정해가 있고 또는 사마타도 정해가 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언제든지 같이 병존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볼 때 듣는 것이 없어지고 들을 때 보는 것이 없어지면 안 되죠. 볼 때도 듣기도 하고 들을 때도 보기도 하죠. 보고 듣는 것이 같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잖아요. 말소리 들으면서 저건 보기도 하고 그와 같이 정과 해가 동시에 서로 떠나지 않고 정해가 같이 병존하는 함께 공존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정맥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나라와 항상 일반적으로 정해쌍수 정해라고 하지요. 사유수 사유수라고도 하고 정여라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선나라를 번역할 때 사유수라고도 하고 시간이 지났어도 써놓은 것은 다 해야 되죠. 정여라고도 번역하고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선나라는 말이 범어인데 사유하여 사유란 말은 사색하는 거죠. 사색에서 닦는다. 이것은 해가 되죠. 해. 사유는 또 수는 정이 되죠. 내가 정해를 뜻하죠. 이것은 정이 되지 않아요. 정. 이것은 해가 되고. 그래서 선나란 말은 정해통칭이라는 겁니다. 정해를 통틀어 말하는 것을 정해통칭을 정과 해를 말할 때 선나라고 해요. 그래서 선단을 일반적으로 치와 정, 관과 해, 정해를 말하는데 정맥수에서는 응음경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면 유를 지유를 거쳐서 차츰차츰 증득하여 처음에 요게 간해지에서 붙어서 3점차로 해서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가 처음에 범부에서 붙어서 보살 되어가지고 보살이 되어서 또 부처까지 되는 단계 그것이 여유라요. 지위 범부가 성인이 되는 그 지위를 거치는 것을 여유라고 합니다. 지위를 거쳐서 차츰차츰 징득해요. 칩진 다음에는 칩주가 되고 칩주를 거쳐서 칩행이 되고 칩행을 또 거쳐서 칩효양이 되고 칩효양 다음에는 칩지가 되고 그렇게 징득해서 구경에 이르는 구경이 성부라는 거죠. 열반은 구경 열반 거기에 이르는 성품에 갖추어져 있는 두 가지가 다 원흉한 정해라는 거예요. 그런 결국에 정해인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죠. 쉽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마타의 법문은 뭐냐. 영감계에서 견성하는 법 깨닫는 법을 먼저 말한 거예요. 깨닫고 닦아야 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닦는 것은 그건 참으로 닦는 게 아니니까 삼마라고 하는 것은 삼마제 법문은 깨닫고 난 다음에 견성 후에 보림하는 거. 견성이고 능엄경에서 말하는 사마타요. 그 다음에 여는 보림이고 선나 법문은 어떤 거냐? 징이다 말이죠. 징득하는 거. 징득이라는 것은 성취하는 거죠. 성인의 경지에 올라가서 이제 성불하는 거. 성불 단계 단계를 설명할 때 성취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법문을 한 것이 선나 법문이라요. 그래서 개완수에서는 견도분이 바로 도를 보는 거니까 견도분은 사마타 법이 바로 견도분이고 견도법이고 수도분 견도한 후에 도를 닦지 않아요? 도를 아는 것이 견도입니다. 도를 알고 도를 닦는 거.
수도분은 바로 삼마제 법문이고, 그 다음에 징과분이라고 하는 것은 과를 징득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부처가 되는 부처의 그 열매 과덕을 체험하는 것, 체득하는 것. 그런 부분이 징과분인데, 그 징과분은 바로 능엄경의 선나법에 해당이 돼요. 선나법이 바로 징과분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개완소나 장수소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능엄경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대가들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경을 해석하든지 어떤 논을 해석하든지 어떤 그 좋은 것을 해석할 때 주석서를 잘 골라야 돼요. 주석서를 잘 골라야 되는데 주석서를 제대로 못 고르는 경우가 많죠. 주석서가 제일 잘 된 것을 골라서 봐야 돼요. 그래야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데 소득이 많아요. 시간적으로는 작게 공력을 들여도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석서 잘 고르면. 능엄경에 대한 주석서는 정맥수가 가장 잘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 정맥수보다 더 잘 된 것이 없어요. 여러 대가들이 많이 했지만 정맥수가 능엄경에서는 제 1위요. 기신도는 해동수하고 현수소. 해동수 이건 능엄경에서는 정맥수, 기신론에서는 해동수가 먼저 나왔죠. 원효소요. 원효를 해동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것이 이제 현수소. 중국에서 현수소가 나와 있죠. 또 하엄경에는 청량소하고 통현장자 논하고 그 두 가지가 제일 잘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원각경은 규봉소하고 함어소하고 잘 되어 있고, 다 잘 된 것이 특징이 다 있어요. 대학에서는 대학직지가 제일 잘 되었고, 또 중용에서는 중용직지 감산대사까지 제일 잘 되었고, 장자 남화경도 감산대사 그 감산회가 제일 잘 되었고, 노자 도덕경도 감산회가 제일 잘 되었고, 제일 잘 된 것을 골라서 봐야 돼요. 금강 삼매 경은 금강 삼매론 원효소가 제일 잘 되었고, 제일 잘 된 것을 골라서 봐야 돼요. 그거 뭐 주자 해석이니 뭔 해석이니 사사삼계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감산 해석하고 지국대사 해석 그런 게 참 잘 된 거예요.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아주 참 만고 절작이라요. 능엄경에서는 정맥수가 제일 잘 되었어요. 아이고 오늘은 굉장히 많이 시간을 오바했네.